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9월 23일 11시 16분 시청자 7,000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명 이하는 안 하는데 추석 맞이 세일입니다. 30% 세일에서 7,000명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생충 박사 서민,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너무 무능한데다가 도덕성마저 무너져. 기생충 새끼야, 기생충 박사야. 근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 서민이라는 애가 조국 흑서? 얘는요, 제가 과거를 좀 보면요, 이 서민이라는 애가 왜 진보 학자 같이 이렇게 포장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왜 진보 학자? 얘 2016년에 박근혜 지지하던 애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자꾸 언론에서는 진보 학자, 진보 학자 하는데. 2016년 서민이 썼던 글들을 보면 얘는 박근혜 지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지가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촛불을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의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박근혜 지지자들이 볼 때는 최악의 정권이 맞죠. 이 사람 말 똑바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볼 때는 내 인생 최고의 정권이지만, 박근혜 지지자들이 볼 때는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마치 진보의 학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보의 학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써주는데, 아니죠. 서민이라는 기생충 새끼는, 아 죄송합니다. 기생충 박사는 본인이 볼때 박근혜 지지자였어요, 얘는. 지가 볼 때는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은 극우랑 똑같은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최악의 정권이 맞죠. 그러니까 굳이 서민을 자꾸 언론에서 조국 흑서에도 참여하고, 얘를 자꾸 진보 학자나 진보 이쪽에 편승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본인의 정체성에 맞는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친박, 그냥 꼴통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천박 이런 애들 같은 레벨류의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언론의 뉴스를 보면요, 서민 하면 뭐 진보학자 뭐 이렇게 하는데, 진중권이 진보학자예요? 그냥 진중권이는 사회에 불만 있는 진천박이에요. 지만 쳐 잘나갖고 모든 사람들 잘못한 거, 저 새끼 잘못했어, 저 새끼 잘못했어, 저 새끼 잘못했어, 저 새끼 잘못했어, 슈가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진중권 네 아들 국적은 어디야? 저를 공격합니다. 이지랄 떠는 새끼야. 네 아들 국적은 일본이라서 군대 안 가잖아. 응? 꼭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새끼예요. 알았어요? 진천박. 예. 저런 인간들 참 천박한 새끼죠. 그다음에, 네, 이런 거 공중파에서 아무도 얘기 못 하죠. 그쵸? 나는 해. 왜 하냐? 나는 잘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난 시사타파만 지키면 돼. 개국보만 지키면 돼. 그 어디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나는 지킬 게 없어. 나는 우리 시사타파가 개국보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예, 우리 박용진 씨. 예, 우리 박용진 씨는 이제 거의 옷이 점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문자 폭탄 쏟아지지만 할말할 것. 내가 단언컨대, 예, 너는 앞으로 민주당에 얼씨를 달지도 못한다. 마치 본인이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게 마치 본인은 소신을 지킨다. 그건 소신이 아니지.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저 적폐들과 검찰개혁이라는 천만 촛불의 시민들을 우롱하는 짓이지. 안 그래요? 추미애가 날아가려면 검찰개혁이 무마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추미애 아들 장관 특혜라고 하면서 본인이 청년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천만 촛불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소신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얘기한 배신이죠. 그래서 오늘 박용진 씨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래요. 최근 저에게 문자 폭탄 의원실로
항의하는 전화가 쏟아졌다. 지금도, 전에도 정치인의 자세에 대한 제 생각은 똑같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된다.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죠. 그렇죠? 모두가 전쟁에서 적군과 싸울 때 어떤 새끼는 내부에서 아군 어떤 새끼가 배신자인가 찾고 있는 거죠. 모두가 목숨 걸고 적패들과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진짜 전쟁 중인데 총구를 내부에다가 겨누고 어떤 새끼가 비겁한 새끼죠. 정직한 게 아니죠. 적어도 정직을 따지려면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 적 같은 새끼들이 국민의 적 같은 새끼들? 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잣 같은 새끼들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빨리 얘기하니까 욕이 되네. 이런 새끼들이 없어진 다음에, 응? 국민의 적 같은 새끼들이 없어진 다음에 적어도 정직을 논해야지. 어? 안 그래요? 국민의 잣 같은 새끼들 진짜, 어? 이런 게 없어져야지.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문자 폭탄, 그리고 국회의원회 간 항의 전화를 제대로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더 받으세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박용진 의원실, 그리고 박용진 핸드폰 문자 폭탄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아직 내가 나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 저희가 후원금 뭐좀 드릴게요. 추석도 있는데 18원. 예, 18원 돈도 좀 드릴게요. 예, 18원. 예, 돈좀 후원금 아직 들쳤을 거 뻔한데. 우리 개실장님, 박용진 의원실, 그리고 박용진 번호 좀 공유를 해주시고, 아직 문자 폭탄 덜 받았네. 제대로 문자 폭탄 받고 항의 전화 받으면 이따위로 글못 쓰죠. 그쵸? 네,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왜 박용진 이런 애는 진짜 조심해야 되냐면요. 박용진 이런 애들, 저는 좀 촉이 빠르잖아요. 박용진 이런 애들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박용진이 왜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고 언론에 주목을 받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러다가 삼성 한번 까거나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법, 눈치는 빠르거든 이 새끼.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 제출을 하나 하면 뉴스 공장에서 불러주고 다스베이다에서 불러주고 여기저기서 박용진 응원한다 그러면 아, 그게 모든 게 무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지는 평소에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고, 지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법안을 원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몇개 법안 삼성 까고 그러면 박용진 응원합니다. 요지랄 뻔히 또 어차피 나 찍을 거야. 오만한 짓인 거죠. 오만한 거. 그렇죠? 오만한 새끼예요, 이거는. 국민들은 조국이 쓰러지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갖고 잠을 못 자고 추미애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는 추미애의 의혹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죄송하대.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는 박용진이 어떤 법안을 들고 나와도 박용진 저거 응원하면 안 돼요. 진짜 민주당이 위기일 때 뒤통수 칠 새끼예요. 이런 애들이 가장 무서운 파란 잠바 입고 안에서는 총구를 우리 편에다가 향하는 새끼들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다시는 두 번은 속지 말자고. 박용진이가 요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응? 박용진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민주당 안에서 내부 총질하고 그랬는데 유치원 3법 만들면서 우리가 박수 좀 쳐주고 삼성 공격한다고 우리가 박수 좀 쳐줬더니 우쭐 해갖고 이 새끼 지가 민주당의 소신 있는 정치인, 아주 똑바른 정치인, 지랄을 하는데, 가장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 꽂을 새끼들. 대표적인 인물들. 그쵸? 느낌 오잖아! 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은 못 가고, 이런 새끼들이야말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등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다라고 떠들 새끼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애들은 민주당 잠바 입고 절대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